자,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이 우리가 매플롯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좀더 이제 많은 용어들을 보게 되겠지만, 일단 figure라는 용어가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figure라는 용어는 figure라는 용어는 우리의 캔버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뭐 A4 용지에 그린다. 그러면 A4가 바로 figur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는 axis라고 합니다. 뭐 패널이 여러 개면 이 axis가 여러 개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싱글 패널 그림만 그리니까 axis가 하나인 그런 것이 될 거고요. 하나만 그 단순히 뭐 그래프 몇개 플로팅 할 때는 피겨나 뭐 엑시지 이런 거 지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구조는. 일단 그리고 그 엑시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래프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 X축 제목, Y축 제목, X axis 레이블, Y axis 레이블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을 틱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게 작은 눈금은 마이너 틱 레이블이라고 하고 그큰 눈금에 붙는 숫자들은 메이저 틱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이 그리드는 당연히 알 테고요. 일단 그리고 이 라인이 여러 개 있을 때 또는 뭐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데이터에다가 제목을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 빨간색 선은 뭘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 선은 뭘 나타내는 거고 그때 그 제목을 레전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점으로 표시를 할때 거기에 심볼을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걸 마커라고 하고요. 당연히 뭐 라인으로 연결했다면 라인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제목을 붙인다면 그걸 이제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을 때 거고요. 실제로 이 타이틀을 그래프 위에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의 플롯은 거의 만들진 않아요, 사실. 뭐 프레젠테이션 목적 말고는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 눈금은 틱이라고 그랬죠? 그럼 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프레임, 그러니까 바깥쪽이 굵은 선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파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없애거나 할 때는 스파인즈를 컨트롤을 합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 틱이나 뭐 레이블이나 스파인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고요. 더 많은 용어들이 일단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플롯의 기본 구조는 피겨 안에 엑시지가 있고 엑시지 안에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알아두기를 바라고. 자, 아까 저번 그 비디오에서 데이터 하나짜리, 그러니까 y는 x제곱 그래프가 들어가는 걸 보았죠. 자, 그러면 플롯이 여러 개일 때는 그래프가 여러 개인데 그거를 하나의 플롯에 담고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뭐 y는 x, 그다음에 y는 2x, 3x, 4x, 5x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데이터는 0에서 20까지 범위고요. 그걸 등 간격으로 10개의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플롯을 하면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같은 패널에 여러 개 그리고 싶을 때는 그냥 플롯을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y1, y2, y3, y4, y5 이렇게 다섯 벌의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플롯을 여러 번 하면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여기 이탤릭으로 내가 show라고 써놨는데 이건 스크립트를 써서 그 플롯을 만들 때 얘기고요. 주피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 show를 맨 마지막에 딱한 번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걸 보면 이 친구죠.
여기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전드 다섯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각각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일단 얘기를 해줘야 좋은 그림이 될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레이블을 붙이고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그거를 따로 이렇게 그림 안에다가 또는 밖에다가 플롯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레전드라고 해요. 그때 각각의 데이터의 제목들은 이런 레이블이라는 옵션을 써서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레이블 equals to string, string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어떤 문자열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서 레전드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이블들을 쫙 다 달아주고요. 쫙 다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X축 제목, Y축 제목도 표시를 해줘야 이게 뭘 뜻하는 숫자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걸 달아주는 펑션은 xlabel, ylabel이에요. 그래서 plt.xlabel, plt.ylabel 해서 여러분이 x축 제목, y축 제목을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전드를 표시를 하려면 반드시 plt.legend라는 펑션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레전드를 해주지 않으면 레이블을 지정을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쓴 거고 일단 얘를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레전드가 나왔는데 만약에 맨 밑에 이 레전드를 실행을 안 하게 된다면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 레전드 펑션을 해줘야만 레전드 박스가 형성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전드 박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이 디폴트로 아까 왼쪽 상단 코너에 갖다 붙는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위치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디폴트는 이 파이썬이 봐서 그러니까 matplotlib 그 모듈이 봐서 제일 좋을 것 같은 위치에 넣어주게 되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로케이션을 여러분이 그 여러분 이 원하는 바에 맞게 설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그 로케이션을 지정해주는 옵션이 바로 이 LOC예요. LOC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게 되면 여기 이제 코드가 있죠. 0번 best position 뭐 알아서 해라 라는 거고 이건 이제 그래프를 나눠서 위치를 나눠서 upper right에 갖다 놔라 위쪽하고 오른쪽 위쪽 상단의 오른쪽에 나타나라 그 다음에 상단의 왼쪽 그 다음에 하단의 왼쪽 뭐 이런 식으로 0번부터 10번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레전드 박스의 위치를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코드를 써도 되고요. 사실은 이 스트링을 써도 돼요. upper left, upper right 이런 거를 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frame on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frame on은 이제 그 불리안을 받아요. true 또는 false를 받는데 frame on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까 그렸을 때 기억을 떠듬어 보면 frame box가 보였을 거예요. 레전드가 이제 표시가 되었는데 그게 상자 안에 들어서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거를 상자를 켜줄 것이냐 끌 것이냐 true가 기본이고요. 그건 켜지는 거고 끌려면 false예요. 대부분의 논문 그림에 보면은 그 프레임 박스를 사용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등분을 사실은 해서 그걸 코드를 표시를 한 건데 그거 말고 좀 더 세밀하게 레전드 박스를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땐 좌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x, y의 튜플로서 LOC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x하고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이에요. 이 0이라는 거는 그 x축, y축이 있는데 x축의 그 원점을 말하는 거고요. 맨 왼쪽. 그 다음에 1이라는 건맨 오른쪽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예요. 0이면 제일 밑에, 1이면 제일 위. 자, 얘를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뭐 LOC 대신에 LOC에다가 뭘 한번 해볼까요? 센터를 한번 해볼까요? 10. 자, 그러면 레전드 박스가 중간에 딱 왔죠. 여기서 프레임을 한번 꺼봅시다. 자, 그러면 프레임이 꺼졌죠. 그쵸? 그 위치가 별로 좋진 않으니까 다른 위치로 이제 좌표로 지정해서 옮겨볼게요. 여기쯤 갖다 놓으려면 0.1, 한 0.8 정도에 놓으면 되겠네요. X는 10%, 0.1, Y는 80%, 0.8. 이 정도 갖다 놓으면 약간 넘쳤네요. 그쵸? 밑으로 내려야겠어요. 그러면 0.6 정도로 한번 내려 봅시다. 자, 그럼 내려왔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서, 이제 좌표를 조정을 해서, 그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0.1이라면 이 그 lower left corner의 어딘가를 뜻하는 그런 좌표예요. 이것도 나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전드를 표시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플러스를 했는데, 그 라인은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건가? 커스터마이즈라고 한다면 이제 위드를 그 두께를 조절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선 말고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옵션 중에 이제 라인 위드라는 옵션이 있고요. 또 줄여서 LW로 쓰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숫자를 지정을 해줘서 두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이라는 옵션에다가 이 솔리드 라인이면 그냥 마이너스를 넣던지, 아니면 대시드 라인이면 이 마이너스 두 개를 넣던지, 아니면 대시 dot, 그러니까 대시 나오고 dot 나오고 대시 나오고 dot 나오고 이런 식이면 대시 dot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써줘도 됩니다. 아니면 점선이다, 완전히 도티드다, 그러면 이 콜론을 써주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그리고 싶다, 그러면 none, 또는 비우거나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대시의 길이나 대시하고 도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다, 안 든다, 그러면 튜플로서 그 간격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다음 링크에 보면은 그러한 많은 예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일단 아까 그린 거에다가 라인 위스하고 라인 스타일만 지정을 한 거예요. 자, 1, 1.5, 2, 2.5,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두꺼워졌나 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y는 x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뒀고, 그 다음에 y는 ex 같은 경우는 dashed dot으로 놨죠. 그쵸? 그 다음에 y는 3x 같은 거는 이제 dashed 라인이죠. 그쵸? 그 다음에 y는 4x는 그냥 솔리드 라인, 그리고 y는 5x는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한 거예요. 이 의미는 아까 그 여러분이 본 링크를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걸 여러분이 조작을 해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다 따라서 해봐야 돼요, 실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시험 삼아 하나만 되게 두껍게 한번 해볼까요? 이 대시드 라인을 굉장히 두껍게 하고 싶다, 5. 그러면 대시드가 굉장히 두껍게 되었죠.
그렇죠? 네, 모양은 안 예뻐요. 해서 이런 식으로 튜플을 지정을 해서 이제 대시 간 길이도 줄이고 아니면 늘리고 그다음에 대시 사이 간격도 또 다르게 하고 그런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인 위스하고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더 마커를 지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플롯은 x, y가 데이터 페어만 그 numpy array로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주는데, 거기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할 때는 이제 옵션들이 쭉쭉쭉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커. 마커라 함은 우리가 데이터를 그 일일이 찍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데이터 페어가 나왔는데 그냥 그거는 다 선으로 이어버렸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실제 데이터의 위치가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심볼로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마커입니다. 마커도 역시 옵션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플롯 안에 들어가는 거기다 이제 스트링으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마커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인트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서클. 포인트는 너무 작아서 잘 쓰진 않는데, 그 다음에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X 표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뾰족하냐, 위쪽으로 뾰족하냐, 왼쪽으로 뾰족하냐, 오른쪽으로 뾰족하냐, 그런 거죠. 그런 것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마커들은 여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커를 얼마나 크게 그릴 것인가, 그거는 마커 사이즈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MS로 줄여서 써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마커를 이제 안에 색을 칠할 것인가, 아니면 색을 안 칠할 것인가. 그다음에 엣지의 그러니까 윤곽선, 그러니까 마커도 이제 바깥 그 보더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보더 라인 의 두께는 어떻고, 그 보토 보더라인의 색깔은 어떻고, 뭐 하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페이스 컬러. 마커 페이스 컬러는 그 안에, 마커 안에 색을 뭘로 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None이라고 지정을 하면 이거는 아무 색도 칠을 안 한다는 겁니다. 빈그 심볼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이게 사각형 같은 안에가 비었죠. 줄여서 MFC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마커 엣지 위스, 이거는 이제 라인 위스처럼 숫자로 표시를 해서 두께를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안이 비었고 이 윤곽선이 두껍잖아요. 그거는 마커 엣지 위스를 좀 두껍게 줬다는 뜻이에요. 줄여서 MEW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커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라인을 지워버리면 돼요. 라인을 지워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라인 위스를 빵으로 놔버리는 겁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러한 그래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했던 거에다가 마커랑 마커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마커 사이즈 있고, 뭐 안에 채우는 색깔은 없고, 페이스 컬러는 없고, 그다음에 엣지 위스는 뭐로 덮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제 따라서 해보면 이해가 될 텐데, 그 empty circle로 둘 것이냐, 아니면 뭐 플러스로 둘 것이냐, x로 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마커 페이스 컬러는 기본적으로는 이 비움이 아니고 색을 칠해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그 컬러의 오더링이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리는 그래프는 그 라인은 뭘로 그리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색깔을 따라서 채워지게 되고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바꿔볼까요? 이 라인 위스트를 0으로 놔서 라인이 없어졌는데 얘를 한번 복원을 해봅시다. 얘를 1로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라인이 생겼죠. 그죠? 여기서 마커만 보이고 싶을 때는 이제 라인 위스트를 0으로 해두면 되는 거고, 마커 위스트를 여러분이 좀 줄이고 싶다. 이거를 너무 큰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여볼 수도 있고요. 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